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직업을 찾기 위해서 나가려고 준비를 딱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욕이라는 지역 특성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또 면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잡헌트를 하러 나가 볼 겁니다. 데이터 분석가들이 모이는 이런 소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모임에 가면 어떤 분들이 모이시냐면 뭐 리크루터도 오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오고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가가 필요해서 좀 스카우트 하러 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본인 회사가 데이터 분석 툴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팔러 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소모임 같은 게 뉴욕에는 참 많은데 그중에 제가 예전에도 갔었던 데이터 모임에 오늘 가려고 오늘 옷을 조금 차려입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저에게 맞는 회사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가려고 해요. 사실 제가 여기를 2019년 제가 유학을 왔을 당시에 제가 커네티컷 살때한두번 정도 갔었거든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면접의 기회를 두번 잡았었어요. 그것도 제가 가고 싶었던 회사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셧다운되고 제가 면접을 보는 잡 포지션이 사라지고 막 이랬어가지고 결국에는 채용은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제가 그때 가가지고 그것도 제 마음에 드는 제가 하고 싶은 포지션을 두 개나 면접을 두 개나 따왔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나가봅니다. 근데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목요일 날 테크니컬 테스트가 잡혔거든요. 본격적인 면접이 잡혀가지고 지금 막 정신없이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야 되니까 솔직히 가고 싶지 않거든요. 막 소셜라이징 해야 되고 막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되고 막 그런 게좀 부담스러워서 가고 싶지 않은데 어떡해요? 가야죠. 가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제가 원하는 회사에 가고 싶어서예요. 이번 주에 테크니컬 테스트를 보는데도 대기업이에요. 솔직히 저는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엄청 큰 회사는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큰 회사도 겪어보고 작은 회사도 겪어봤지만 그냥 저한테 제가 앞으로 뭔가 커리어를 쌓고 미래를 쌓는데 맞는 구조가 전 대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링크드인이나 온라인에서 어플라이를 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큰 회사가 유리해요. 왜냐면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큰 회사들은 리크루터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작은 회사는 리크루터들이 없는 회사도 있고 막 한두 명 있고 막 이래서 그 리크루터와 연결이 닿기까지도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작은 회사들은 이 포지션이 열렸는지도 모르게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작은 회사를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작은 회사를 온라인에서 찾는 게 솔직히 많이 어렵다. 차라리 대기업이 훨씬 더 쉽다. 미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조건이 되고 뭐가 되면 큰 회사에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마음가짐으로는 작은 회사 가고 싶고 작은 회사 분위기가 저랑 잘 맞았어가지고 오늘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갈때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모임에 갈때 제가 여러 번 당해봐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갔을 때 썰을 얘기해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게 테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되게 적게 오고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여기서 연애를 하려는 사람들이 진짜 진짜 많아요. 특히 뉴욕은 더 심해요. 뉴욕은 상도덕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더 심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얘긴데 딱 입장하자마자 예의상 그 공간에서 술이나 뭐 음료를 한 잔씩 사 먹어야 되거든요. 처음 간날딱 입장하자마자 어떤 분이 아, 너 드링크 뭐 먹을래? 뭐너 드링크 샀어? 드링크 먹을래? 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고 아직 나 드링크 안 샀는데 하니까 아, 그럼 내가 한잔 사줄게 하면서 저를 이제 그바 쪽으로 데려가가지고 하면서 서로 얘기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음료수를 마시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해. 이건 소셜라이징인데 얘가 막 이것저것 너무 퍼스널한 거 너무 물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랑 꽤 오래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데이트 상대를 찾는 사람처럼 변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미드백 가면 여러분들은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면 진짜 이해할 거예요. 너무 많아.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면 절대로 누가 뭐 음료 사준다고 했을 때 저는 절대로 안 먹고요. 얘가 약간 그런 낌새를 펼치려고 한다. 그러면 단호하게 아 나는 여기 이런 이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온 거라서 아, 난 다른 사람들이랑 더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 하고 바로 대화를 끊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단호함이 좀 필요해요. 꿀팁도 드렸고 이제 저는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인터뷰도 준비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서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급해요. 그래서 이런 데갈때좀 추천드리는 가방은 이런 잔스포츠. 나는 여기에 진짜 직업을 구하러 왔다. 잔스포츠 메고 가면 이제 다 끝이거든요. 절대로 뭔가 이쁜 가방이나 이런 거 메고 가지 마세요. 아,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도 정말 짜증나는데. 아.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가가지고 막 30분 막 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장 입고 단스포츠 메고 갑니다. 그러면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뉴욕은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11월밖에 안 됐는데. 아니, 왜 벌써 크리스마스냐고. 여러분, 저잘 갔다 왔습니다. 이런 데 한번 갔다 오면 막기 빨리는 거 알죠,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진짜 기가 빨려요. 그 사람들도, 그걸 만난 사람들도 나한테 기 무지 빨렸을 거예요. 오늘 제가 갔다 왔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3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사람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3년 전 갔을 때부터 막 엄청 드라마틱한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제가 가고 싶은 회사를 다니시는 다른 직종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그 회사 되게 관심이 있는데 조금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링크드인 커넥하고 이렇게 소셜라이징 하고 왔습니다. 그분이 좀 회사에서 좀 높은 직책이신 분이라서 좀잘 연결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오늘 가니까 다 파이낸스 쪽만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녁밥을 먹고 이틀 후에 있을 테크니컬 테스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막 그렇게 엄청 큰 수확은 없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커넥션 많이 맺고 왔어요. 이게 제가 타겟하는 회사가 명확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모히또 한 잔을 마셨거든요? 그래서 졸려요. 좀깬 다음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같이 공부해요. 아, 피곤해. 너무 피곤해요. 짠. 맥심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되게 건강에 신경 쓰거든요. 저희 집 내력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엄청 건강을 신경 쓰는 타입이라서 술, 담배 안 하시고 약간 새벽 5시 운동 가시고 그래서 아빠 닮았어요. 아, 그래서 제가 맥심을 막잘안 먹거든요. 이거 설탕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당이 필요한 날이에요. 저는 그럼 이것저것 밀린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졸려.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공연을 보기로 해가지고 놀러 왔어요. 아직 6시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완전 깜깜해졌어요. 호잉. 연말이 오는 것 같아, 진짜. 여기가 바로 오늘 공연을 볼 곳인데요. 밤에 왜 이렇게 이쁜 거야? 아, 너무 이쁘죠, 여러분. 예전에 잔나비 콘서트 있었을 때 여기 와보고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 와, 여기는 링컨 아트 퍼포밍 센터고 한국으로 치면 약간 예술의 전당? 미국의 예술의 전당입니다. 밤에 와야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 안녕. 왜 미드 같은 데 보면 뉴욕 사는 여주인공들이 막 혼자 데이트 하잖아요. 이제 친구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데이트하는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좀 예쁘게 차려입고 혼자 데이트하러 나왔어요. 뉴욕이랑. 맨날 집에 있고 맨날 공부만 하면 뭐 즐거운 삶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공부를 내려놓고 나한테 기쁜 시간을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원래 이렇게 잘 안 꾸미고 나오잖아요. 저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잘 안 꾸미고 나오는데 오늘 혼자 이렇게 데이트하는 날이니까 좀 이쁘게 꾸며봤어요. 여기 뒤에 너무 이쁘죠? 여기는 링컨 센터예요. 여기 링컨 센터에 온 김에 링컨 센터와 매트라이프와의 연결성이 커가지고 한번 좀 설명해드리고 링컨 센터가 어떻게 뉴욕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가 최근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임유찬 씨가 공연한 뉴욕 필하모니가 있는 링컨 센터입니다. 여기 링컨 센터는 무대 예술, 연주 예술을 위한 종합 예술 센터로 뉴욕 필하모니뿐만 아니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 뉴욕 시립 발레단, 줄리어드 음악학교까지 함께 있는 최초의 복합 예술 공간이자 세계 문화의 중심인 곳이에요. 여기가 1950년대 맨하탄 개발의 일환으로 세워지게 됐고 1958년에 매트라이프가 뉴욕 대표 기업으로 건설 지원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1976년 매트라이프 재단 설립 이후에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PBS의 Live from Lincoln Center라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해왔다고 해요. 요즘은 예술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당시에는 문화예술의 문턱을 낮게 만들어준 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에이미상을 7번이나 수상한 굉장히 대단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해요. 여기 링컨 센터가 지어졌을 굉장히 오랜 시점부터 매트라이프가 매트라이프 재단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후원을 하고 그 후원을 통해서 매트라이프의 고객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진짜 뉴욕 곳곳을 다녀보면 매트라이프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혼자 즐기러 와보면서 이렇게 매트라이프랑 링컨 센터에 2년 동안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제가 볼 공연은 줄리어드 음대에서 하는 공연이에요. 사실 오늘 공연이 줄리어드 음대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문태구 첼로리스트 분이 오늘 나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이네? 이러면서 너무 반갑다. 오늘 한번 가가지고 봐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보러 갈 거예요. 공연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저는 공연을 보러 가볼게요. 오늘 저와 함께 데이트나잇 가보시죠. 같이 공연 보러 가요. 저기에서는 공연 전에 뭘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오늘 한국인 아티스트 분이 오셔가지고 한국 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그냥 집에 가기 아쉬워서 주변에 있는 바에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맥주 마시는 건데 사실 여기 사람들이 좀 많아서 카메라 켤까 말까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냥 켰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회사 다닐 때는 집 주변에 바에 오지도 못하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번에 도전해봤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여기가 유일하게 라스트 오더를 받아줬어요. 지금 10시거든요? 미국에서 10시면 사람들 다 집에 가서 잘 시간이라. 아니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줄리아드 학생들이 하는 퍼포먼스여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약간 학생들이 하는 거라서 표정이 다들 약간 긴장한 표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는 것도 너무 귀엽고 재밌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막 이름을 알더라고요. 제 뭐 이번 콩쿠르에서 뭐 못했는데 이러면서 서로 다 아는 사이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학생일 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이제 응원하고 좀 성장하는 거를 보고 약간 즐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도 조금
많이 보다 보면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생겨가지고 음악을 대하는 게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비싼 뉴욕 땅에 살면서 즐길 수 있는 게 음악이랑 예술인데, 그래서 여기 살면서 최대한 많이 뭐 예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한국에서 못 해봤던 거 여기는 훨씬 더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뭔가 오랜만에 학생들 막 되게 열정적으로 공연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막 대견스럽고 막 그런 열정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사회에 나오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피자를 시켰는데 내 피자 언제 나올려나. 짠. 제가 원래 혼자 밥 먹고 혼자 노는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냥 그럴 바에는 집에서 그냥 누워서 쉬고 잠이나 자자 약간 이런 타입인데, 혼자 여행 다니는 이유로 그냥 혼자서 추억을 많이 쌓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잘 돌아다니는 중이에요.